천안신문에서 지난 6월 단독으로 보도한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직책 보조금 부당 착취 의혹 논란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. 시 당국은 문제가 개선됐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천안신문과 천안TV가 지난 6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직책 보조금 부당 착취 의혹 논란과 관련해 천안시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문제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탁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이곳에 근무하는 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 보조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제하고 이 돈의 향방이 묘연하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. 또한 이 돈이 재단이 천안시에 납부해야 할 법인 전입금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취재 당시 제보자들을 통해 불거졌습니다. 천안시의회 이준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었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천안신문에서 그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그 직책보조비 수당이 업무 추진비 항목으로 지출됐던 거라든가 기타 등등 수탁법인 성공회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었어요.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직책보조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제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행방도 좀 묘연한 상태인데 부서에서 확인 결과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그 팀장급 이상 직급 보조비를 동의 없이 법인 쪽으로 이렇게 빼간다. 법인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법인 전입금이 이제 계속 악순환으로 된다. 문제로 이제 제기가 된 거고요.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공공으로 이렇게 빼가는 건데 세 번째로는 급식비도 1인 3천 원 1일 하고 월로 할 때는 5만 원 정도의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후원금식으로 이렇게 빼간다.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의혹을 좀 제기를 하셔서 그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농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복지관에서 그동안에는 이게 업무 추진비로 직급 보조비를 이제 지급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통상 임금에 포함해서 이렇게 넣으라고. 여기에 이은상 의원은 보도가 있던 지난 6월 이후 시 당국에서 관련 제보자 등을 비롯한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인터뷰나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잘못을 꼬집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직원분이 자의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그래서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터뷰나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나요? 예,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. 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이게? 재단 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책보조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이를 법인 전입금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 하지만 복지 일선에서 취약계층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지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천안TV 최영민입니다.